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영삼중앙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만나하시고 또 이렇게 뜻깊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바쁜 일정이신데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단 귀한 삶을 자랑당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모든 노예의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사역했던 우리 호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공은사 목사님 비롯해서 늘 마음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김광현 교수님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 그리고 또한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강남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꽃동산교회 형제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위해서 물신 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영창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가정이 잘 이 사역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우리 영창중앙교회 당회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일단 그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원석 원로 목사님 최진혜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친지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두 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함께 기도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창중앙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임을 받고 또한 위임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영창중앙교회 처음 3월 첫 주에 부임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말씀 바로 시편 57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영창중앙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의 자락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또는 온전히 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며 또한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꽃동산교회 김정준 목사님과 또한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구문사 목사님으로부터 목양 훈련의 정신을 배워 또한 제자 훈련의 원리를 가운데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께 세우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창중앙교회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창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봤듯이 충정교회를 섬기고 또한 필리핀의 다바오 대학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 그러한 김원석 목사님 목회 철학과 지난 42년간의 영창중앙교회 신앙유산들을 잘 이어받아 그것을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부족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영창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명창 중앙부의 최영종혁 장로님